다음 55페이지입니다. Constructing lists and pattern matching with colon operator. colon operator를 이용한 pattern matching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리스트 해서 이렇게 1에서 5까지 돼 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제로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로에다가 콜론에다가 리스트. 그럼 제로가 들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원래의 리스트의 내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제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제로 테일 리스트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지.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적어볼까요? 코드를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걸 추가한단 말이에요. 추가할 때 요것을 그냥 요렇게만 적는 것보다는 요렇게만 이렇게 한다더라도 동작은 합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로와 테일 끊기고 또 리스트 끊기고 요렇게 읽힐 수도 있죠. 그죠? 따라서 요런 때는 가로로 싸주는 것, 가로로 둘러싸서 요 부분이 먼저 독립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하지만 훨씬 더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보기에 깔끔하죠. 자,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remove 다음에 ith 네, remove ith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엘리먼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내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remove 2 하면은 0, 1, 2 얘를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얘를 제거하고 나머지 뭘 가지게 되나요? 20, 30, 40 엘리먼트 얘가 빠진 엘리먼트 이것만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특정 리스트 내에 특정 엘리먼트를 제거하는 건데 거기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자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패턴 매칭하고 연결되는데 일단 인티저 그죠? 인티저를 받고 여기 인티저 역할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리스트를 받고 이게 리스트 되죠? 다음에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여기에 리턴된 리스트죠. 특정 인덱스가 사라진 제거된 걸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타입 데피니션이고 실제 어떻게 임플멘테이션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인덱스 리스트가 되면은 인덱스가 만약에 제로라면은 가드입니다. 가드는 무조건하고 앞에 불린이에요. 불린 익스프레션입니다. 참과 거짓을 판명하는 익스프레션이 나오죠. 그죠? 이게 제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테일 리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로다. 그러면은 뭘 리턴한단 말이에요? 테일. 요 부분을 리턴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지 않다면은 헤드 리스트. 만약에 1이다. 저 1이다라고 하면은 0 1 이거죠. 그죠? 1이죠. 그럴 경우에는 헤드 리스트. 헤드 리스트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잖아요. 이거를 하고 다음에 요 녀석과 합친단 말이에요. 뭘 합치냐니까 다시 리커전 하는 겁니다. 리커전에서 remove index minus 1. 좀 전에 인덱스가 1이었죠? 그럼 1이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1에서 0가 되겠죠? 그리고 tail recursion 해서 이번에는 remove 얘기가 0가 되고 다음에 list 조지는 이게 조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지게 되죠? 얘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이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 남는 것을 header list와 합쳐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깔끔한 논리죠. 자, 그러면은 요거 재밌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밑에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이거 뭐 초급 과정에서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순서가 라이트 어소시어티브예요. 라이트 어소시어티브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부터 진행한단 말이죠. 그죠? 콜론 오퍼레이터는 라이트 어소시어티브.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40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30 요거 하고 다음에 2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타임 매칭, 패턴 매칭을 하는 거예요. 패턴 매칭이 뭐냐니까 여기다가 요것을 요렇게 패턴을 서로 매칭시키면은 얘는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XS에다가 요걸 할당한단 말이에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겠단 말입니다.
측은 어떻게 되나요? x는 1이 되고, 그죠? 그리고 xs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보면은 상당히 또 재밌는 패턴 매칭에 대한. 그러니까 해스케일은 패턴 매칭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x를 보면은 x는 이게 나오고 xs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x와 x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 모양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패턴 매칭을 이용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마이랭스라든가 리무브 ith 이걸 패턴 매칭에 맞춰서 다시 적을 수도 있어요. 마이랭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x, xs 그렇죠? 1 넣고 더하기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도록 하고 반복되도록 하고 그렇죠? 리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무브도 패턴 매칭을 해서 제로라고 한다면은 제로라고 한다면은 그냥 xs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 얘도 제로라고 한다면은 아니죠 여기 empty 텅 빈 리스트일 경우에는 제로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 얘는 remove가 제로 인덱스가 제로일 경우에는 xs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니라고 한다면은 x에다가 요 녀석을 다시 뭐예요 다시 recursive하게 돌려주면은 이전에 봤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완전히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져야 됩니다. 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렇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